충남의 로컬푸드 하면 바로 예산사과죠. 비옥한 황토와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예산 황토사과가 글로벌 명품으로 도약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예산사과 농장입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는데요. 왜 하필 예산사과가 유명한 거예요? 일단은 예산이라는 지역이 그리고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풍부한 일조량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생산되는 사과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 산미가 굉장히 좀 좋아요. 예산은 오랜 역사를 가진 사과의 주산지로 예산 황토사과는 그 독특한 품질을 인정받으며 성공적인 브랜드 명성을 획득하고 있는데요. 현재 예산군에는 1190헥타르 총 949가구가 사과를 재배하며 선진 사과 단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사과 종류도 다양한데요. 지금 따신 사과는 만생종으로 분류되는 사과예요. 그래서 이름은 가몽이라고 불리는 사과고요. 색깔이 약간 다를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두 개 종의 지금 똑같은 만생종인데요.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고 있어 기후 변화에 맞는 새로운 품종 접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황토사과의 명성은 해외 시장으로까지 이어지며 수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사과 18톤과 사과 주스를 5차례에 걸쳐 베트남으로 수출했으며 100톤가량의 사과를 러시아로 수출했는데요. 또한 연말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로의 추가 수출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농장은 이제 사과를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공 상품을 만들어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사과 와인과 브랜디를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포도 와인은 기본적으로 조금 씁쓸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씁쓸한 맛이 정말 없어요. 네.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양조 사업은 우리 술 품평회에서 여러 차례 수상을 하며 그 맛과 향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도는 예산 사과를 명품 브랜드화하기 위해 재배, 수확, 브랜드 유통 물류, 식탁에 이르기까지 소위 사과 재배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직접 사과를 따보게 하고 사과잼, 파이, 와인 만들기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사과 파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과랑 설탕을 졸여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얘를 안에다 넣고 골고루 마시서지라고 꾹꾹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도는 사과가 수농가에 생산, 가공, 체험을 융합한 융복합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채로운 분야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과수농가 소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공품이 될 수 있는 과정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공품이 나왔을 때는 상품화시킬 수 있는 또 그것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들을 개척해주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 역시 예산사과 브랜드를 과일 그 자체로만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문화로 접근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사과하면 예산 황토사과를 떠올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봅니다. 지난 16일 충남도는 충남 양극화 대응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소득과 고용,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하는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토론회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성경룡 경제인문사회 이사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불평등의 현황, 원인, 대책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 양극화 해소 방안,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충남도는 2019 충남 건축공공디자인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주제로 열린 이번 문화제는 건축공공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며 도민과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문화행사로 진행되는데요. 도는 이번 문화제를 통해 건축과 디자인은 지역 문화 수준과 품격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행복이라고 밝히며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3355 아이들이 모여 어디론가 가는데요. 파란 하늘 아래 고구마도 캐고 허수아비도 만들고 암벽 등반까지? 도대체 여기는 어딜까요? 어디 가는 건데? 아! 가자. 어디 간다고? 아, 심심하다. 뭐 할 거 없나? 우리 저기 만학교 가자. 학교? 아, 무슨 재미없게 학교야. 어, 싫어, 싫어, 싫어. 아니야, 저기 학교는 그림도 그릴 수 있고 텃밭도 가꿀 수 있고 되게 특별하대. 진짜? 그럼 가볼까? 응. 오, 가자! 와!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간 곳은 바로 홍성군의 친환경 마을로 유명한 장곡면입니다. 이곳은 장곡 마을학교인데요. 오늘은 논밭 체험 수업이 있다고 하네요. 익숙하게 장어를 갈아 신는 아이들. 얘들아, 이거 다 모이세요. 잘 익은 들깨를 직접 채취해 만져보고 자세히 살펴보는 아이들 표정이 진지하죠? 아이들하고 같이 심고 또 같이 가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하고 또 이제 수학도 같이 하고 그런 체험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마을학교 선생님은 다름 아닌 마을 주민인데요. 아이들이 집 앞 마을 배움터에서 가까운 이웃과 소통하며 오감으로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오, 진짜 멋지네. 진짜 그 박하 그 상쾌한 그 느낌이 코에 싹 들어와가지고 오, 맑아지는 느낌? 교실을 벗어나 체험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 아이들도 마을학교 수업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는데요.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고 박하 따는 거랑 고구마 따는 거랑 재밌어요. 이곳 장곡마을학교는 총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년 농사 전 과정을 체험하는 논밭 체험뿐만 아니라 영상 미디어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며 서로 역할을 나눠보는 미디어 스쿨, 근육 발달과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클라이밍 등 마을학교 선생님의 역량에 따라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죠. 네. 야외고 또 신기하잖아요. 과정 없이 보는 거하고 과정을 같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처럼 마을학교는 교육청, 학교, 지자체와 온 마을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교육 공동체인데요. 홍성군은 충남에서 유일하게 26개 마을학교 프로그램이 정규 교과 과정으로 인정되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많아 풍부한 인적 자원이 교사로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기 때문이라는데요.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귀농온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학교 선생님들을 12분을 모집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 단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시작한 홍성군 마을학교는 현재 홍동면, 은하면, 홍부급 등 7곳, 12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수업 주제는 농업과 문화, 예술 등 마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봉! 그래, 은혜봉에서 온! 무슨 짐승이로냐? 노를도 아니고, 사슴도 아니고! 아이들이 이제 막 웃음소리도 들리고 떠드는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하면 그 동네 어르신들이나 주민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셔요. 이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저로서는 정말 흐뭇합니다. 이처럼 마을학교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농촌마을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도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가 저출산, 고령화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62개의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 100개의 마을학교를 목표로 지역단체와 협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홍성마을학교 어떠셨나요? 학교와 온마을이 함께 만드는 꿈의 교육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교육의 현장이 충남 곳곳에 퍼져서 더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홍성마을학교로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심, 여기는 충청남도입니다.